So best you run for cover. We about to hit self-destruct. Got all my people with me, and none of us give a fuck. So put them hands up higher. Let's smash this party up. This is the blast off. Time to blow this up. So best you run for cover. We about to hit self-destruct. Got all my people with me, and none of us give a fuck. So put them hands up higher. Let's smash this party up. So put them hands up higher. So put them hands up higher. So put them hands up higher. Let's smash this party up. So put them hands up higher. So put them hands up higher. So put them hands up higher. Let's smash this party up. Party.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그래도 또 고정들은 다 왔네. 제 말 틀리죠? 형님들 오늘 좀 진짜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아 진짜 제가 또 실물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와 근데 오늘도 역시 또라이급으로 진짜 보고 아 잠시만요 이거 창문 좀 닫을게요. 오늘 눈 높아고요? 아 진짜 눈 높아도 돼. 이거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나도 진짜 처음 보고 갑자기 저도 잠깐 유아가 생각이 안 나더라. 원래 제가 좀 그래도 유아 생각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진짜로 좀 유아 생각 버리고 또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처음에 대기방 이 정도면은 원래 다 짜피 투게더는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또 수마 내놔라 또 누구 내놔라 근데 수마 누나 팬도 많고 다들 팬들이 많네. 근데 일단은 오늘 근데 진짜 내가 봤는데 와 보라 컨텐츠가 진짜 오늘 개미친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많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오늘 막 7시, 8시 때부터 뭐 무슨 오늘 낮방부터 비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갑자기 보라가 미쳤어. 나 진짜 오늘 딱 보라 누르는데 와 진짜 시겁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뭐 새로운 사람들도 뭐 이제 막 아프리카 시작했습니다도 막 많이 나오고 하니까는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저도 오늘 쫄지 않고 또 이런 거에서 또 계속 저도 약간 쫄고 빠지다 보면은 제가 방송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약간 또 시청자 수도 시청자 수지만은 그래도 오늘 좀 약간 뭐라고 하자 또 재밌게 또 유쾌하게 계속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비장의 무기 꺼냈냐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진짜 말하지만은 내가 비장의 무기 꺼내는 것보다 와 게스트 진짜 마인드가 개또라이급이에요.
나 진짜 느꼈지만은, 진짜 막말로 이 게스트로 봉준이 형이 했다? 그건 구라치고 우맛다리였어요. 아무래 오늘은 약간 진짜 좀 약간 짝구의 능력을 좀 보는 제가 또 오늘 또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또 짝구 얼굴은 또 낮에 또 소통 방송을 많이 봤으니까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로드걸의 그녀, 진짜 로드 FJ 살아있는 전설, 진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5년, 진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년, 5년 거의 지금 하는 현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리더 임재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누나, 나 죽어.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여기 안녕하세요. 누님, 저 진짜 저 네. 잠깐 캠좀 한 번만 닦고 갈게요. 침티였니? 괜찮은 것보다 네. 제가 느꼈지 오늘 완전 좀 약간 금발 컨셉으로 최근에 제가 탈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 제가 알기로는 탈색 머리 안한 걸로 알고 아, 있었거든요. 검정 머리, 약간 갈색 머리 하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탈색해봤어요. 근데 저 진짜 제가 이제 좀 누나가 원래 프로필에 아프리카 프로필에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다 남겨놓잖아요. 뭐 나이나 뭐 약간 네, 이런 거 나이. 다는 진짜 구단치고 누나 처음 볼 때부터 뭐지? 그분 맞나? 근데 솔직히 제가 좀 말할게요. 캠보다 완전 좀 실물이 깡패 아, 아닌가. 케미 좀잘안 받긴 해요. 그러니까 캠보다 근데 진짜 확실히 실물이 네. 진짜 미쳤어요. 실물 보고 싶은 로드 FC로 오세요. 그리고 또저 진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누나 제가 누나한테 이제 섭외 전화 드렸잖아요. 근데 누나가 진짜 뭔가 약간 좀 리더인 느낌이. 나 진짜 저 이렇게 섭외한 적 진짜 처음이에요. 나 진짜 내가 느꼈던 게 이렇게 섭외한 적이 처음인 게 그냥 누나한테 누님 제가 좀 로드걸 그 특집으로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좀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짝구 씨 제가 다 연락 돌릴게요. 짝구 씨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오케이 시간이랑 장소만 알려주세요. 이러고 뭐지 이거는? 저도 게스트 하면서 이거 처음이었어요. 게스트 뭐 하실 거냐? 쇠가 그 혹시 이거 마실 거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나 진짜로 이건 뭐 리더를 넘어서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감사합니다. 소속사 엔터가 거의 사장급 아닌가? 아니 나 무슨 아니 근데 혹시 좀 약간 의대음아를 계약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친해가지고 다들. 이거 친한 거 맞아? 이거 내가 알기로 강제로 좀 약간 부른 것도 있지 않나? 아니 아니요. 다 진짜 아니에요? 친합니다. 나또 오늘은 또 약간 근데 저도 제가 좀 느낀 거지만은 이렇게 좀 뭔가 크루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좀 약간 이게 남자 직원은 필요 없으신가? 아니요, 저는 무공이거든요. 저는 계약 따위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계약이라 계약 필요 없고 진짜 무공으로. 우와! 여긴 어디? 회장 형님 오셨다. 우와, 뭐야? 와, 감사합니다. 오프님 당님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지금 회장님이 제 방송에 거의 안 네. 오신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우 누나 오니까는 바로 회장님 오셨네. 아니 뭐야 이거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케이. 근데 또 지우 누나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컨텐츠 시간 또좀 저희가 또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또 네네네네, 너무 오케이. 루즈해지면은 또 네네. 근데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진짜 약간 좀 반할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좀 약간 저 진짜 저 이거 마음 좀 추스리고 할게요. 저도 원래 사심 방송 안 하는데 원래 좀 추그리고 하겠습니다. 강제 조절하고 할게요. 아니, 언제 짝구를 처음 봤냐면, 네. 처음 본건그 생일 파티 때. 채군 형님? 예. 아! 멀리서 봤는데, 예. 그땐 인사 못했죠. 너무 상황이 바빠가지고, 맞아. 인사 못해가지고. 그때 그냥, 있구나, 그랬는데, 연락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로드걸 하고 싶다 그러길래, 저 흔쾌히 또. 아니 그때 제가 갔는데 좀뭐좀 누님이 좀센 언니들이랑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감히 내가 거기 가서 혹시 이제 네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 이러면은 바로 이 새끼 뭐야 루시야 뭐 꼬맹이가 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날까 봐 진짜 말도 못 걸었어요 진짜 이거 이거 인사로 오지.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인사로 오지. 그냥 눈인사만 한번 저는 그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게스트. 저 진짜 이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네. 좀 봤지만은 네.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나랑 워낙 방송을 또 많이 했다 보니까는 바로 진짜 제가 본 여 본 여 여자 중에 진짜 실물 진짜 몸매 원탑이에요. 가자 바로 한예은 씨 모시겠습니다. 와. 와, 쟤 오늘 뭐야, 누나 놔두고 컨셉인가 오늘? 와, 누나! 미쳤다리! 와, 미쳤다리! 와, 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와, 나 진짜 막. 오늘 진짜 가슴이 뛴다. 오늘 처음 아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진짜 처음으로 방송을 하면서 가슴이 뛰는 건 또 처음이네. 아 또 한예은이 또 오셨는데 아니요 간단한 자기 소개 한 번만.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로드걸 저는 한예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제가 이런 데 안 나와봐가지고. 예. 한방 처음이에요. 진짜 한방 처음이에요? 한방 처음이에요. 팬분이 다사랑. 와, 또 감사합니다. 팬분이잖아. 진짜. 그렇네. 혜은이네. 혜은이. 제가 또 혜은님은 워낙 또 레이싱 무대. 아, 네네. 예, 제가 또 그쪽에서 또 흑기특기 훔쳐봤거든요. 아, 나 저는 너무 이렇게 야하게 쳐다본 게 아니고 좀 약간 흑기특기 오, 이쁘시다. 왜냐면 어디서 봤어? 예? 어디서 봤어 근데 저를? 저 또 레이싱 무대 그 또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쳐서 훔쳐보고 또 한예은이 또 워낙 제 친구 팬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뻥 안 치고 다 걸고 말하지만은 진짜. 저 진짜 카톡도 깔 수 있어요. 내 단톡에서 내 진짜 실제 친구 있는데 한예은이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와 뭐야 뭐라고요? 어? 뭐야, 이 사람은 그냥 무시해주세요. 뭔 소리지? 아, 연애! 연애, 갑자기 또 술 드시고 드신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합니다. 케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애, 네. 그래서 내가 한예은님을 이제 좀 약간 보면서, 근데 한예은은 약간 포스가 뭐라고 하냐, 지은이도 똑같지만은, 약간 우리 같은 찐따들은 말 못 걸 컨셉? 진짜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거 있었어요. 두 분이 이번에 이제 로드걸 우리 이제 토요일 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두 분의 제가 알기로 그때 생일이라고. 생일이 똑같아요. 11월 9일. 생일. 생일인데 이제 거기 로드 FC 거기 로드걸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와. 맞아요. 딱 진짜 너무 신기해. 그날 경기가 그날 경기날 생일이라. 그리고 똑같이 로드걸이고 똑같은 생일에 나이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뭐야? 그래가지고 둘이 궁금해가지고 사주 카페에 둘이 사주를 보러 간 적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좀 약간 좀 느낌이 다르게? 아니 그냥 좀 성격이 좀 다르게? 시간이 달라. 시간이 달라가지고 좀 달라. 근데 저 한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좀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방송 지나가다가 몇 번. 방송 지나가다가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를 아직 잘 안 보니까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방송 킬 때 겹칠 때 지은이 저 진짜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네 뭐 진짜 이거 약간 뭐 리더 포스가 살짝 나는데 약간 뭐 진짜 제가 질문하더라 말 잘해야 된다. 너 진짜 아니 지은이도 제가 처음에 좀 우리 저희 좀 대기 밖에 있을 때 좀 보니까는 누나가 약간 좀 포스가 그래 확실히 생긴 거와 달리 누나가 좀 이렇게 하니까는 다시 좀 누나가 좀 멋있어 보이긴 하더라. 좀 진지적이네요 제가. 약간 근데 제가 좀 레이샤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레이샤편도 여성분 이제 네 명과 같이 했는데 그때 그 포스가 약간 살짝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레이샤 고은님 리더가 약간 옆에서 멤버가 막 말할 때마다 이렇게 쓱 쳐다봤거든요? 아닙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눈치 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거. 오케이. 한예은 정말 오늘 진짜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근데 거 이제 또 다음 분. 진짜 이분은 제가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2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내가 진짜 3-4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이건 누나가 아니야. 내가 더 빨리 태어났어. 나 진짜 결혼을 넘어서 나 진짜 모든 인생을 걸 수 있겠다. 그런 여자입니다. 바로 가인 누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누나님!
와, 오야. 와, 이거 남자들의 로망. 와, 와, 누나. 와. 어, 아, 오. 근데 오늘 약간 좀 컨셉이 내가 지금 로드거 특집이 아니고 누나 나준거 컨셉인데? 와, 또 뭐야? 천사무빵님 또 200점 감사합니다. 가이걸과 둘이 있고 싶어연 개조하게 좋아. 와, 가인나 팬분이. 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근데 내가 진짜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 또 가인 누나. 아, 근데 또 워낙 가인 누나도 또 와주셔가지고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또 누나님 뭐 솔직해서 다들 다 유명하시니까는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누나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만 해주시면. 나? 예. 진짜 정신이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가이고요. 4년 차 여캠인가? 어, 아, 여캠이지. 여캠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거지? 콘테스트 열렸던 로드 FC에서 그 올라가가지고 뽑혀가지고 이제 로드 FC로 합류하게 된 BJ 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누나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아, 진짜 나 누나 보는데 제가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안 해봤지만은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별로 안 해봤지만은 내가 저도 이제 뭐 이제 뭐 결혼식이나 뭐 이제 생일 잔치나 막 이렇게 비지 와, 뭐야,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가인 또 아까 가인이 아껴주세요. 아, 진짜 제가 말하지만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내가 아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위험하여 오늘 특집은 약간 좀 센 언니 특집들이라. 짝꿀을 지켜라. 약간 오늘은 그런. 일단은 제가 진짜 뭐 생일 잔치, 뭐 돌 잔치, 뭐 약간 이런 거 많이 갔거든요. 약간 BJ들 많이 좀 모이는 자리에. 근데 진짜 가이 누나는 와, 진짜 실물 몸매 얼굴 원탑이에요. 진짜 아, 진짜 뭐 원탑 계속 이러는데 오케이 다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같이 걸을까요? 와, 뭐야. 또 100점 감사합니다. 또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나 근데 또 저랑은 좀 약간 인연이 있잖아요. 원래 저희가 또 같이 개인 방송도 많이 했고. 한 번 했잖아. 예? 개인 방송 한 번 했잖아. 우리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어. 아, 나 진짜로? 나 누나랑 한 세 번 한 줄 알았는데? 아니, 한 번밖에 안 했어. 아, 약간 내가 핫세 누나랑 많이 해서 그런가? 나 누나랑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지? 아, 누나가 나랑 일단 우리 낚시 방송 같이 안 했죠? 안 했어. 와, 또 가인민이 또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한 번 했는데 자꾸 본 여자 같아? 자꾸 저를 생각했구나. 아 근데 내가 누나 방송을 제가 또 누나 방송을 많이 본 게 누나 방송 누나 정말 감사해요. 아, 누나. 아, 맞다. 제가 누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누나 방송 보고 싶거든? 근데 누나 방송 훔쳐볼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고매예요. 강유진님 와, 뭐야. 짝꾸야 지훈님 잘 챙겨드려요. 와, 강유진 형. 아, 쌤! 진짜 뭔데? 쌤, 강유진 쌤. 아, 맞다. 그때 같이 한번 방송했었죠? 어제 보컬. 엊그저께 보컬 했는데 어제 월요일에 보컬 했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때 진짜 가인 누나는 제가 누나 방송 이제 좀 봤잖아요. 근데 누나 거의 뭐 볼링장에서 사는 듯이. 그래서 끊으려고 손톱 파츠 붙였어 이제. 아, 이제 볼링 안 치려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실력에 나 진짜 처음에 보잖아요. 원래 여자 뭐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저도 이제 평소에. 와, 뭐야, 감사합니다. 뭐야, 저 이렇게 컨텐츠 중에 이렇게 많이 터진 적 처음이거든요. 원래는 컨텐츠 거의 잘 안 싸요. 근데도 와, 오늘 너무 많이 도와주시네. 형들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진짜 누나 처음 봤을 때 뭐 놀란 줄 알아요? 뭐? 와, 갑자기 스피드 돌리더라고. 누나 책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해요. 아니, 뭐야, 다들 다 늙어. 와, 또 100점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 또 회식하라고. 와, 제가 진짜로 뭐 같이 하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그래도 로드컷 다 네 분 모셨으니까 또 다 같이 좀 밥이라도 드시라고 제가 한 삼겹살 비용. 아, 같이 먹어야지. 아, 정말요? 아니야? 아, 잘하네. 아, 지은아, 또. 아, 눈치내지 마세요. 아, 내 친구야. 그러니까. 아, 뭐야? 아, 네! 아, 현진 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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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잠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냥 끝도 일단 없고. 빨리 날 마무리해 마무리해 예, 길어졌는데 아니, 다음 또 게스트가 있으니까 나도 다 같이 오면 또 그때 얘기하는 걸로 오케이 진짜 이분은 내가 참 말씀하지만은 와 또 한 번 100개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진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저는 이분 누나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누나예요? 나보다 누나야. 누나요? 나 진짜 누나라고? 몰랐지. 진짜 몰랐지. 나도 내가 오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진짜 저 25이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나 오늘도 봤는데도 반말했어요. 오늘 만났는데 반말했는데 진짜 소마야 들어와라 왔다 진짜 불렀어요 진짜 귀여워 누나 나 왔다 노래 안 틀어줘요 아 들었어 들었어 아 귀여워 오케이 나 저 이거 표만 한번 칠 수 있어요? 아 저는 안 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또 이거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퀄리티 좋게 오, 또 짝불 또 100불 감사합니다. 아, 또 100불 감사합니다. 와, 또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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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쇼마가 소문에 월 3천 받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와, 와~ 예쁘네요. 아 죽여버렸네요. 클라스 뭐야? 아니 근데 누나 월 3천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 아 나도 요즘 서울 많이 올라왔는데 서울에 방이나 잡을 거야. 나도 여기 얼마니에요? 잘하는 거야. 오, 또 인증이 감사합니다. 와, 저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 잠깐만요. 와, 신받는 시간 한번 맞아봤나요? 아, 짝구야, 짝구야, 이러지 말고 그냥 품받는 기세 한번 틀어. 안 하네요. 아, 제가 아, 저, 품을 한 번. 아,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진짜 늘 말하지는. 아니야, 차라리 몰아서 받고 컨텐츠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 아, 또 감사합니다. 컨텐츠 받고 싶잖아, 지금. 근데, 야, 100개 감기 안 맞아. 어, 이거 쳐볼게. 야, 또 100개네. 제가 이런 걸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아, 뭐 게스트 불러서 아, 아니야. 아니야. 형님들 이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러시면은 저희가 왜 다들 개인 방송에서 오늘 저 도와주러 와주셨으니까는 근데 그것도 애가 아니야 왜냐 각자 팬들이 응원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진짜 맞아 맞아 대박이지 시간을 좀 줘야지 그렇지 와 감사합니다 마세오빠 감사해요 와 짝꾸 이 재진다 짝꾸 이 꼴이 적합해
타이밍 띄우고 가는 거지 이렇게 텐션 올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까 이렇게 수분 타임으로 컨텐츠 중에 한 20, 30분을 이렇게 잡은 적 처음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클래스가 있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아 진짜 다들 약간 좀 이렇게 주니까 아 근데 누네 진짜로 혹시 그래도 또 팬분들이 또 저희 많이 응원해주고 또 품은 제가 받았지만은 제가 이번에 리액션은 우리가 해야지. 제가 품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치. 좀 저희 좀 약간 그래도 이거 보답하는 마음에서 좀 장기자랑 하고 싶었어. 어 진짜로요? 아 가자. 왜 하는 거야 오늘? 리더 지원이 가자.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아, 리더는 아, 리더가 선. 아니 오늘 못 받고 없어요? 내가 리더. 내가 못 받고 없습니다. 아니 뭐 오늘. 와 잠깐다. 리핏 현아 리핏이야. 오늘 잠깐만. 오늘 뭐야? 아니 오늘. 오, 어디를 봐야 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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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대담해 난 오늘 좀 재미도 와 트렌디한 느낌의 액세서리 스피널 맞는 애들은 트윙크링 크링크링 내 친구도 헛같이 내 시선 노지가 있어 뉴리즈 오늘 내가 퀸 퀸 퀸 내 뜻으로만 너도 킹킹킹 너 원하는 남자는 많지만 너를 면은 진짜 안 될 뻔했네. 아니 누나 너무 침이 고팠던 사람 같은데. 어. 아 수마 내가 같이 쳐줄게. 아 내가 칠 거야? 어. 이렇게 빨라. 어 귀여워.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리액션이 좀 창렬해요. 죄송합니다. 와, 와 땀나. 오늘 행복하다! 왜 말이야, 에말? 지금 머리가 띵해요. 진짜 불안치고. 와. 아, 근데 왜 다 서 있어? 아, 일단 앉아 계시면은. 뭐 일단 앉아 계시면은. 와. 아니 아니 나 근데 진짜 장비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장난 삼아? 툭 던진 거거든요.
근데 또 지훈아 바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여도 그냥 간단하게만 아, 하겠지. 아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죠. BJ들의 기본. 예. 아 그 아 저 가영아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너 무슨 진짜 댄스 가수예요? 아니 진짜 춤. 언니 옛날에 춤췄잖아요 근데. 언니 옛날에 춤췄잖아요. 아 나 진짜 나 깜짝 놀란 게 아 가영아 처음 보고 아 누나 뭐 몸매체라는 게 뭐지? 약간 삐걱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나 저 본 봤는데 뭐지? 이거는 아 제가 말이 안 나거든 누나. 와 이거 진짜 그냥 지금 다시 보기 좀 진짜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캠 좀 다시 잠깐만 좀 올릴게요. 어. 딱 맞출게요. 딱 이게 딱 잡혀. 아, 이렇게. 와. 열심히 모르면. 아니 여기 에어컨 없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여기 아, 그러니까 더워요. 따라 엄청 흘리세요 지금. 어, 원래 여기 원래요. 원래는 여기가 좀 추워요 집이. 아~ 그래가지고 원래 컨텐츠를 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춥냐. 좀 난방 좀 틀어줘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춤을 춰서 그래. 아 우리 오늘 너무 더운데 오늘. 아, 나, 어. 나 진짜 옆에서 보는데도 지금 땀 범벅이야. 어, 지금 땀을 엄청 오. 흘리네. 오. 아, 더워요, 더워요. 아유. 아, 이 짜꾸면서 와서 초심차 않네. 아, 지금 춤추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누나, 진짜로. 아, 나, 저도 누나 개맛을 이렇게 보는데, 나 이렇게 오늘처럼 화끈하게 추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어. 너무 멋있었어, 진짜. 아니, 팬분들도 진짜 다 놀랬을걸? 가이가? 내가 하는 가이, 내가 하는 가이. 내가 하는 사람 맞나? 근데 나 진짜 느끼게, 와, 진짜 뭐. 한현님이랑 송하은하고도 진짜 안 빼고 또 귀엽게 아 나 진짜 보는데 아 나 진짜 어 근데 너무 그 한방 미소가 진짜 끊이질 않더라. 어 동생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 아니 나는 처음에 가인 누나가 자기 마지막 하겠다 이러길래 뭐지? 좀 원래 마지막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 있다 나 마지막에 해도 된다. 근데 첫 번째부터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다 긴 다 나 더 보여줘야겠다 이거 다 이갈았어 진짜. 어, 아 원래 진짜 거의 특정상 처음에 잘하면은 나중에부터는 좀 약간 긴장해가지고 더 못하거든요. 어, 근데 진짜 다 빠꾸 없네. 근데 누님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로드걸 이렇게 같은 멤버잖아요. 그래도 또 약간 좀 솔직히 말해서 또 군대 문화가 좀 약간 서열이 아 서열 어 난 근데 이 없잖아 있잖아 왜냐 또 선배 관계 또 있고 이러니까는 있었지 있었지 아, 아 있었지 해도 말 또 제가 끊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진짜로? 제가 3년 막내를 했어요 로드걸을 3년에 3년째 되는 거죠. 제가 3년 동안 로드걸 막내를 맡아왔어요. 근데 3년째 막내만 하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선배가 됐는데. 또 제가 또 착하지 않습니까? 네. 또 사랑으로 또 제가 또 이렇게 구박하지 않고 아~ 사랑으로 또 맞다 맞지 맞지 아, 언니가 잘해줘요. 아 근데 아 이거 진짜 또 이런 아 나중에는 솔직히 안그랬어. 아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또 가식적으로 얘들아 우리 문화 없다 이거 다 이거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대기실에서 야야 얘들아 오늘 아~ 오늘 아니 장기자랑도 솔직히 말할게요. 장기장 저 이런 거 안 시키려 했어. 왜냐면 다들 너무 월클다 보니까 야야 장기장 하나씩 다 준비해 왔지? 와 이 말 딱 듣자마자 누님 저도 준비할까요? 진짜 그렇게 말했다니까. 누님 저도 준비할까요? 저 뭐 해야 될까? 아 짝꿍씨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 네 누님 그 누님만 믿을게요. 네 아니 제가 진짜 하는 게 꼰대가 아니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섭외할 때도 지훈 누나가 또 이거 다 했으니까 맞아요. 그건 솔직히 서열 없다 해도 그래도 또 약간 또 그래도 또 서로 딱 보면은 좀 약간 사실 맞았어. 아 아직 여기 척추뼈가 안 나왔어. 아 네 또 아, 폭력까지는 또 없더라도 어 아 네 누네 아 근데 제가 진짜 한 가지만 이거 좀 폭로해도 될까요? 뭐요? 아 내가 진짜 지훈이 폭로할 게 하나 있는데 뭐 그런 너무 이상한 폭로는 아닌데 지훈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훈이 아 지훈이 좀 약간 좀 다른 건 이제 다 섭외해야 되는데 우리 날짜가 이제 네 개 다 맞아야 된다. 네 명이 다 맞아야 된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되냐니까 아 무조건 맞아 이러는 거야 그냥. 아, 그래 내가 아 누님 저희 첫 통화인데 지금 저랑 첫 통화고 제가 지금 처음 말했는데 남들한테 전화도 안 했는데 다 된대요? 이러니까 돼 이러는 거야. 예? 아니 누님 아니 진짜 이렇게 너무 확정짓다가 괜히 안 되면 저희도 공지 올렸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해줄게 이런 거야. 포스트 공지 올려 이런 거였어. 제가 처음에 제가 한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화요일 날은 그렇다 수요일 날 하자. 맞아. 또 감사해. 또 수요일 날 하자 이랬는데 지훈아가 내가 아 저 지훈이 근데 너 화요일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러니까 어 그래요? 야 그러면은 화요일로 픽스 박으세요 이러는 거였어. 야 한현이 안 된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되게 만들어. 나 그거 듣고 나 무슨 진짜 와 이게 군대인가. 아 아니야. 그게 아니죠. 미리 다 날짜를 물어봤는데 다 시간이 뭐 언제 다 된다. 네. 미리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근데 그래. 한 가지 더 봐요. 가연 나 어제 팬들이 말해줘서 알았다는데. 공지 보고 팬들이 이제 가이야 너 화요일날 컨텐츠인데 너 나가는 거 맞지? 예? 저 컨텐츠 나간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근데 반박을 안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나는 화요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화요일이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로드웨이프시 끝나고 아 내가 날짜를 얘기 안 했구나. 날짜를 얘기하고 난 당연히 곧 로드웨이프시 일정이 있으니까 여수를 내려가니까 나도 끝나고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시청자가 내일 가인님도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일이야? 아 내일 화요일이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보고 아니 진짜 그러고 또 소마 누나는 짜글씨 근데 뭐 화요일날 저 가는 거 맞죠? 이런 거에서 어제 뭐 지훈이한테 얘기 잘 못하니까 아 그냥 지훈 누나가 오라고만 하셔가지고 안에 내용을 설명을 안 해. 컨텐츠 뭐 야니 그거 얘기하면 끝나는데 컨텐츠 설명을 안 했나 봐. 그냥 짝꾸네 집으로 어디로 와라. 거기 짝꾸네 집이니까 어디까지 와.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짝꾸네 말했어. 집도 없었어. 주소나. 맞아. 너가 이사를 했다는지도 몰랐어. 아, 지훈아 이 집에서 아니? 아니 누나 이거 너무 갑질 아니야? 아 그게 아니 제가 우리 좀 결론만 얘기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너무 결론만 얘기했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세윤아 아 혜윤아는 어떻게 들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아니 나는 이제 원플원처럼 반다길래 우리는 같이 방송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임주가 간다길래 그럼 나도 수윤이도 갈게 그냥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왔어요. 주소도 얘가 얘네 집에서 자다가 같이 온 거야. 아 네 제가 좀 진짜 회사생활 군대생활 해봤지만은 이 정도 말하는데 왔다? 이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뒤에서 그 오고 가는 그런 게 많아.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뭐 옆에 사람이 잘 대답 못하더라도 막 꼬집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누나 말고 손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오케이 꼬집지 마. 안 꼬집어줄게요. 눈빛 조심해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눈으로 욕하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진짜 이런 거 없이 그럼 오늘 좀 질문 중에 좀 센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저희가 또 잘 유쾌하게 또 형님도 좀 우리가 지금 오프닝이 좀 너무 길게 되는데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 저희 짜피투게더. 거의 첫 번째랑 좀 마지막처럼 거의 공식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가볍게. 네. 좀 약간 BJ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왜냐면 각자 자기 직업이 있는데 또 여기서 BJ까지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니면은 BJ를 하고 있다가 또 했으니까는. 좀 약간 진짜 누나는 또 이따 지훈아부터 누나가 왜 BJ를 좀 시작하게 됐는지요. 제가 처음에 욕을 먹었어요. BJ 할 때. 왠 줄 알아요? 제가 방송 안 한다고 주고도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원래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예인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연예인을? 네, 연예인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막 예능 프로도 나가려고 막 이렇게 준비도 했는데 그게 좀 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첫 방송부터 해명 방송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해명방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또 유튜브에 또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래서 방송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안 된 김에 그래 방송 한번 시작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딱 한 달 준비해가지고 딱 바로 시작. 그럼 약간 연예인 하려다가 연예인은 좀 빡세니까는 좀 약간 저렴한 생각보다 좀 달랐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저렴하게 말한 적 이해 왜 부탁드리는 게 저렴하게 말해요. 시청자들의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또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그거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 받아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또 아프리카도 엄청 힘들고 연예인도 힘들지만은 또 연예인 좀 힘드니까 좀 아프리카는 한번 넘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시청자랑 또 소통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쉽게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눈에 약간 전 그런 게 궁금해요. 워낙 또 기존에 유명했던 분이고 또 레이싱 모드도 하면서도 또 활동하면서도 했던 레이싱 모드 아니고 로드걸. 죄송합니다. 로드걸 또 활동했기 때문에
혹시 좀 약간 나도 방송 키면은 꽤 보겠지? 웬만한 나도 얼굴 대고 몸매 되니까 아 그렇지 아 진짜 나도 진짜 인정 나도 아 이거 진짜 인정 나도 키 될 수 있겠지 아 진짜 인정 나도 진짜 막말로 한 또 8억 아 뭐 하여튼 많이 싸주는 형님들이 올 수 있겠지 아 인정 약간 뭐 아 맞아요 진짜 그쵸 이길 있잖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역행으로 약간 좀 간 경향도 있어요. 제 초반에 좀 아니어가지고. 네. 혜은이는 아니요? 아 저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지우 방송에 몇 번 게스트 나오면서 사람들이 방송할 마음 있냐 했을 때, 나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하다가 어떡하다가 이제 저는 또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예. 아 내가 키면 좀 다리가 나오지 않을까. 첫 방송 또 인지로 도움도 없이 그냥 동생 폰으로 켰는데 10달인 거야. 아 그럴 때 이제 뭔 생각 드냐? 난 데뷔 안 했다. 난 시작 안 했다. 그래서 그때는 내 이제 첫날로 카운트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지우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 이거에 약간 좀 해석을 하자면 저는 또 시청자 이해하기 좀 쉽게 저는 해석을 좀 할게요. 옆에 지우랑 같이 방송을 했지만 지우가 풍이 잘 터지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아 세상 사쿠가 정치가 많아. 아니 정치가 아니고 아니 나는 한 달 동안 폰방만 켰어 심지어 캠도 한참 있다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약간 이제 그냥 지우나가 약간 좀 소통하는 것도 부럽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킬까 이거였다? 아니 그냥 내 친구도 하니까 나도 하지 그치 근데 좀 이렇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누님들은 원래 기존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수익 차이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 이게 아니고 진짜 확실히 좀 달라졌다 얼마큼 달라졌다 약간 이 정도만 왜냐면 기존에 일했던 것도 솔직히 말해서 만만치 않게 저는 제가 그쪽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또 두 분 다 유명했던 분이신들이니까 혹시 지금 나는 수익 차이가 좀 얼마나 큰지 사실은 모델 일이 또 이게 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다 달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커진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같이 해가지고 일을 같이 해가지고 거의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방송이 좀 많이 클 때도 있고 안 클 때도 있고 그래요. 아 누님 혹시 뱀이세요? 네. 역시 뱀이들은 이 여유가 있어. 뱀이들은 그 뭐라 할까? 뱀이 아니에요? 그 10%의 여유. 그 10%, 그 부가가치세의 여유. 아, 진짜 전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 10%. 뱀이잖아, 뱀이. 뱀이 아니야? 뱀이 아닙니까? 왜 뱀이가 아니야? 뱀이 아니야? 역시 다들. 시간도 안 채웠나? 예? 왜? 두네, 저 놀리시는 거예요? 시간 안 됐나? 또 저는 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근데 역시 다들 뱀이라 딱 다리 꾸고 이제. 나 아니야. 아니, 누님은 또 워낙 또 그거대. 그 누님은 어때요? BJ 좀 약간 하면서 수입 차이가 어떠신지. 나는 쇼핑몰이 원래 했는데, 약간 망할 때쯤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쇼핑몰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 그냥 간판만 있어. 네. 저 그만 이해해요. 우리 친누나도 그랬어. 아 그래? 우리 지금 집에 구단 치고 집 한 방이 진짜 옷방이에요. 옷방. 우리 집에도 쌓여 있어. 맞지. 원래 진짜 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은 그 옷방은 진짜 이것도 나 진짜 무슨 8층 석당 보는 줄 알았어. 8층 석당이 진짜 한 30줄이 있다니까. 저 그거 보고 가인 누나는 약간 좀 BJ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나는 BJ 아프리카 방송을 본 적이 없었어. 아예 안 보고? 이제 주변에서 이런 게 있다, 너 하면 잘할 것 같다를 지나가면서 그냥 들었어. 이걸 본 적은 없고. 로그인도 없고, 회원 아이디도 없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나도 연예인이 꿈이었어,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벌써 28이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빚이 생겼었어. 뭘 잘못해가지고 빚이 생겨서 제가 3잡 포잡을 하고 하루에 30분 자고 있었거든요. 그냥 인생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재밌는 것도 없고 돈만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봐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혼자 이렇게 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켰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너무 떨리고 너무 놀라서 처음에 꺼버렸어.
근데 너무 떨리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10명이 우울했잖아. 난 방송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그 3명이 난 너무 신기해. 아 3명? 아 나 무슨 진짜 300명 들어온 줄 알았어. 그 3명이 너무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얘네 들었어. 설명 뭐예요? 너무 몰라서 전화를 끄고 그냥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어. 3만원짜리 하두리 캠만 하나 샀다. 아 하두리 뭐야? 하두리 시절 뭐야? 아니 아저씨한테 추천 그 당시에도 이 캠을 썼었는데 컴퓨터 샵에 가니까 3만원짜리를 추천해주더라고. 그래서 3만원짜리 하고 조명 껐고 아무것도 없이 처음에 켰는데 사람이 뭐 1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12시간을 방송했어. 와. 조명도 없이 뭐 이렇게 없이. 그래서 별풍선은 한 몇 달간은 그걸 어떻게 환전하는지 그게 돈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환전도 안 하고 나는 오히려 아빠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서 이 조명이랑 이런 거를 너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3만 원짜리여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 와.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가인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볼링을 시작했다고. 아,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아 그래요? 아 왜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요? 안나 왜? 큰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걸로 이제 약간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김아리교수님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본인의 쪽을 보듯. 예? 아 소매 쪼글 모드라고. 저 쪼그라지 않아요. 이제 소매 질문 차례 들어오면 또 신나게 대답할 겁니다. 아, 진짜. 언니 아직 얘기 더 끊었어. 아니 누나 그러면 진짜 그 뭐 우울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뭐 느껴보진 못해서 잘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또 오신다 제가 진짜로 다 걸고 저 여기서 약속할게요. 제가 볼링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누나 개세게 던져요. 스핀 진짜 스핀 말고 진짜 직구를 꽂아도 돼요. 아, 진짜? 진짜 직구를 꽂아야 되니까 진짜 오케이, 스트레스 저 좋았어. 제가 풀 수 있게끔 네, 무조건 꽂으세요. 제가 진짜 또 풀 수 있게끔 제가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소만은 아 근데 뭔가 누나 근데 진짜 죄송하지만은 그냥 나는 소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 나도 그게 편해. 그렇지. 아 네 누나도 나보고 누나라고 하지 말래. 그냥 소마라고 할래. 자기도 좋다. 아무리 봐도 근데 나를 듣고 그러니까. 봐도 친구 같아. 친구 같아. 좋아 이거 하나 할까? 아 뭐야? 아 윤아 뭐야 귀여워 그냥. 질문 좀 빼. 아니 소연아 BJ가 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근데 제가 누나 하기 전에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 별풍선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 돈도 수익이 되니까는 하게 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누나는 금수저니까. 아 누가 나보고 금수저? 아 누나 금수저 약간 금수저 프레임이 좀 많이 씌워져 있던데 누나 뭐 집이 잘 산다. 어? 그 금수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약간 아 제가 말한 그 라인? 왜냐면은 별풍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진짜 BJ 라인. 아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정말 또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나 그 라인이 너무 아 혹시 진짜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일단 뭐 그 금수저 이야기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 누나 BJ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풍 때문에. 더 BJ 좋아. 돈 이거 제 장난이고요. 저는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리고 좀 약간 혼자 하는 혼자 하고 혼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아 왜? 그게 막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는 회사가 약간 월급 그냥 뭐 흔히 말해서 뭐 월급쟁이가 진짜 그래도 인생 살긴 편하다. 그렇지 안정적이긴 하지. 근데 왜 굳이 그런 약간 솔직히 말해서 편한 직업은 월급쟁이가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루트가 있는데 왜 혹시 굳이 BJ를 하게 됐는지 다른 1인 직업도 많은데 그 전에 참 1인 직업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저 노가다도 해보고 샤브집 정장도 해보고 노가다요? 네 모델도 해보고 그리고 근데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니까 결국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나를 꾸미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제가 그 뭔가 포텐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와 그래서 약간 BJ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누님은 이제 서울 올라오실 만한 되지 않나. 더 벌어야 돼요. 에? 아직 더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올라오고 싶은 마음. 아 근데 제가 진짜 소마 누나 인정하는 게 진짜 소마 누나도 콘텐츠 약간 많이 해가지고 콘텐츠로 진짜 돈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누나도 진짜 그거에 열심히 하니까는 확실히 내가 느낀 건데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들 말을 너무 잘하니까는 한 주대로 진짜 오래 가긴 하네. 이게 내가 계속 지금 웬만하면 계속 끊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너무 오래 가서 좀 이제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냥 저희 이대로 가면 형님도 저희 진짜 새벽 1시에 끝나요 진짜로. 술 가져와 이거 술. 오케이 속도 올려. 술 먹으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은 이제 자 로드걸 이제 로드걸이나 약간 이제 레이싱 무대 뭐 등등 이제 하면서 있던 에피소드 뭐 약간 안 좋은거나 아니면 뭐 좋았던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은 좀 약간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BJ를 별로 시작하지 않지만은 약간 저는 BJ 하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이제 그냥 진짜 한 5월달에 떴거든요? 떴기다면은 그때 좀 약간 그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생일잔치를 갔는데 이제 막 진짜 막 서비스 같은 걸 엄청 많이 줘요. 그리고 사장님 나와서 막 사진 찍자고. 약간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뭐 사람들 알아보면서 그런 걸 이제 약간 좀 뿌듯함을 느끼지 않았나.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기분 진짜 좋아져. 이런 거는 뭐 근데 뭐 각자 좀 약간 생각하시나 해도 뭐 지수나는 에피소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막 센 거 뭐 센 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냥 약간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뭐 소환사 있어요? 아 있는 사람 있으면 뭐 먼저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 한 번밖에 안 해요. 우리는 이게 시간이 없어요. 누나는 근데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누나는 뭔가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약간 좀 파이터들이 좀 약간 누나한테 진짜? 대시한 적이나 아니면 누나한테 좀 약간 좀 뭐 아 혹시 지우님 남자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아 왜냐면 이런 거는 이 남녀가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들어 이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로드 FC에는 정말 그 엄격하게 엄격하게 왜냐면 사건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 경기 끝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니요 그 좀 큰 네이버에 올라왔던 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엄격한 규율이 있어서 절대 이제 여자와 남자 이렇게 또 로드걸들이랑 이렇게 절대 이렇게 딱 선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가지고 아 그럼 뭐 이제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럼 아예 선수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대기실도 지나가다가 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러면 퇴출이니까 아 말 걸거나 막 이렇게 아 말 걸어도 되지만 말 뭐. 걸어도 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을 넘는다 그러면 퇴출 아 진짜로? 퇴출이어서 저 때 들어올 때는 그게 너무 정확해서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 약간 혜은 누나님은 레이싱 무대라면서 저는 딱히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고 그냥 특이하신 분들 뭐 있으면은 뭐 패디나 패디 아시죠? 발 패디? 패디큐어나 이렇게 막 손 이거 매니큐어 바른 걸로 그때 뭐 저번 모토쇼 때는 뭐 검정색 패디큐어 바르지 않으셨냐 이렇게 발만 찍거나 아니면 뭐 겨드랑이만 찍거나 싫어! 손만 찍 아 나 진짜 견충지도 너무 싫어 아니 진짜 나 진짜 아니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들 말해요 진짜 그 푸추 아 근데 나는 발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약간 이제 그 패티시층이 있는데 아 그분들이 실제로 있구나 발춤은 나오는 거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진짜 장난한 거 저는 레이싱 무대 이런 거 갈 때 저는 무조건 차만 봐요 제일 안 볼 거 진짜 거짓말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거 그렇다고 또 저도 스키 이제 차를 보면서 사이드미러 괜찮나? 하면서 사이드미러 근데 사이드미러 누가 가렸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살짝 보긴 하죠 아니 가연아는 뭐 이제 너무 또 초반이다 보니까 아니 나는 뭐 실수 안 하길 바라면서 포즈 좀만 했지 안 까먹으려고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그 포즈도 약간 이렇게 강의를 해줘 뭐 각자 자기가 원하는 포즈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그것도 있고 하여튼 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해야 하는 그런 건 있었다 가이 왜 저렇게 표정이 어색하냐 메인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걸 알았거든? 솔직하게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메인 카메라를 봐야 돼 마지막에 딱 한 번씩 그쵸, 보는 게 있어 메인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메인 카메라를 정면에서 보니까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정면에서 보니까 다들 얼굴이 이게 그 조명을 먹어서 안 이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쵸. 살짝 모른 척하면서
아. 옆선이 예쁘거든, 내가. 아. 그래서 시선 언니가 까먹은 척 하면서 안 본 적 있어. 아, 아니, 확실히 진짜 여캠이 여캠이네. 아, 진짜. 아, 그래서 이거 한번 경고 들어왔어. 어. 안 쳐다보신다고. 아. 여캠도 진짜 이렇게 자리 선정할 때도 약간 서로 이렇게 말하고 나는 좀 약간 오른쪽으로 좀 빼달라. 나는 좀 약간 이쪽이 좀 예쁘게 나오니까는. 아, 그래. 나는 좀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레지 모델이나 이런 거 하면은 워낙 또 노출이 있는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그리고 누나도 약간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하면은 간중석을 볼 수밖에 없잖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돌거나 하면은 좀 많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로드걸이나 아, 이제 레지 모델을 그러면 좀 약간 좀 눈마주 치거나 하면 좀 민망한 적이나 이런 거 없는지 워낙 또 너무 뚜렷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전혀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런 시선에 익숙해가지고 아~ 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럼 진짜 비자하게 잘했네. 원래 BJ는 첫 번째 조건이 간종. 어 간종이기 때문에 간종이에요. 어, 네. 다 보면은 내가 제일 간종. 어 근데 아, 다들 좀 약간 물이나 음료를 다 안 드시는데 아 확실히 금요일날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 저는 커피를 안 마시고 아 물. 아 아니야 누나 편하게 다 말씀해줘요. 네,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 너무 방송 중에 이거 들고 있기 뭐한 것 같아가지고 아자 오늘 좀 약간 편하게 진짜 누나 뭐 우리 너무 막 그렇게 짜여진 것보다는 다들 좀 진짜 편하게 하는 그런 토크 주제라 가지고 오케이 어, 그러면은 자 또 세 번째 주제 오늘 좀 주제 많이 짜가지고 세 번째 주제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구 형을 따라해서 17,000달이 찍은 것도 있지만은 진짜 나의 터닝 포인트는 남순 형이랑 그때 떴을 때 진짜 폭발을 한 게 진짜 터닝포인트였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내가 정지당했던 기간에도 남순이 형 유튜브를 통해서 더 알려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남순이 형 또 많이 친해져서 같이 합방도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진짜 터닝포인트가 있어야지 사람이 완전 변하거든요. 이제 자기 인생이 변한 거지. 맞지. 어 약간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좀 뭐 이제 한 가지씩이라도 어, 저는 당연히 로드 FC 데뷔했을 때 그 로드걸 선발대회를 했을 때 제가 1등 해가지고 제가 상해에서 했거든요. 그때 상금도 받고 아 누나는 그냥 그러니까는 그 봉준이 형 그런 이렇게 봉준이 형 그것도 엄청 대단하지만은 완전 이제 로드 FC 진짜 선발전 네 선발전 때 그때 1등 할 때 진짜 완전 멘붕 저 그거 너무, 봤어요 네, 봤는데 완전 큰 무대 네 진짜 큰 무대였어요 1등 그때 완전 예쁘신 언니 몇십만 명인가? 몇십 아야 잠깐 아니 진짜 아니 나 몇천 명이 아니고 몇십만 명이요? 그 중국에서 했으니까 아 중국에서? 몇십억 중국 하여튼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서 제가 첫 데뷔를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로드걸 처음 하는데 거기서 딱 하니까 진짜 그때 엄청 떨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10만 명 앞 거의 10만 명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쓴 거죠. 그리고 아, 내가 10만 명 앞에서? 나는 대회 1등을 한 거고. 와. 저도 아프리카로 했었어요 그때도. 아 진짜? 그럼 이거 뭐 이거 뽑히면은 완전 그냥 완전 정식 데뷔였는 거죠? 1등만? 1등만. 와. 와 진짜 미쳤. 그럼 누나가 지금 아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이제 로드걸도 지금 좀 사람들 그 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나가 그거예요? 누나가 지금 대선배예요? 지금은 제가 예 선배 제일 선배. 와 역시 아 왠지. 3년 했어요 진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진짜 아 이제 딱까지 3년 하고 이제 네.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아 네. 이제 좀 꼰대지 좀 해보려고 좀 시켜보고 아 맨날 저 물 떠오고 맨날 적고 맨날 언니들 챙기고 하 이제 좀 시켜볼 겁니다. 아니, 나 아까는 근데 그런 거 이제 없다면서요. 아 근데 누나가 그 말 하니까 사람들 다 이제 어 누나 또 시작됐다 약간 이런 생각 하는 거 같은데 어 누나 또 시작됐다 어 아 누나 그러면 약간 딱 그 10만 명 앞에서 1등 발표됐을 때 진짜 딱 든 생각이 약간 와 뭐 약간 이럴 때 막 모든 로또 생각이 로또 된 나. 느낌 아 진짜로? 어, 진짜 로또 당첨된 와, 느낌 이제 내 인생 편다 와 아 그러니까 나 같은 근데 저도 약간 가족 생각 많이 나거든요. 이제 남수형에서 머리 밀 때 와 진짜 집 가서 가족한테 어떻게 말하지? 우리 엄마 그때 새벽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나는 진짜 가족 생각 안 들었어? 뭐. 가족? 또 해외다 보니까는 또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맞다. 아 그냥 좋았어요. 그냥. 어. 아 그러면 이제 가족 생각보다 좀 약간 로또 생각이 더 많이 났거든요. 아, 혹시 그치. 누나도 돈이구나? 아 조금. 아니 상금은 얼마였는데? 근데 저 300만 원이었나? 어 300만 원? 200만 원이었나? 300만
번이었던 것 같은데. 와. 우리는 그걸 하나 뺐네? 그렇네. 아, 수아, 누나는 얼마였는데? 30만 원이잖아. 아, 김해. 아니, 봉준님이 떼간 거 아닙니까? 김봉준이 개새끼야! 어. 돼지야! 아, 그래도 봉준이랑 근데 30만원보다는 또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게 그리고 30만원보다 더 좋은 가치를 또 선물해준 거지. 아, 봉준이랑 또, 또 봉준이랑 또 좋은 거 그거 했네. 어, 또 혜은 누나는요? 좀 약간 터닝포인트가 있다면 뭐 이거에 있어서 내 인생 뭐 직업이 바뀌었다. 근데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상대, 상경대 나와가지고 그냥 대학교 다니다가 예. 저희 또 사촌 오빠가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라인 잘 타서 아 여러분도 딱히 아 그러니까 누네 그냥 스무스하게 별 그러니까 라인 잘 타 역경 없이 모델이를 잘 아 그러니까 라인 잘 탔다 이거는 그냥 백이다 아 아니 그냥 데뷔를 네. 어쨌든 스무스하게 했다 그냥 뭐 터닝포인트 같은 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무스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가 누네는 지금 약간 그래도 좀 편하긴 했네요 남들보다는 아 그치 근데 원래 근데 편해도 근데 나는 진짜 그렇게 저도 솔직히 말해서 회사 낙하산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낙하산이 더 빡센 게 첫 두 달은 편해 근데 세 달째 되는 순간 눈치 엄청 보여요 왜냐면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얘가 어떻게 뽑혔냐 이제 실력에서 뿡탈 나거든 누나 뭐 실력에서 뿡탈 안 났어? 아니지 일단 프로필이 일단 오빠가 만들어줬으니까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해서 또 실력으로 또 극복했구나 그래도 이제 시작하기가 힘든데 그게 좀 쉬웠다는 거죠 뭐 가이 누나는 뭐 또 약간 좀 터닝포인트 나는 터닝포인트는 철근이 몇 개 힘들잖아 그때도 2등을 했는데 철근이 몇 개 힘들 나와가지고 왜요? 왜 악이에요? 왜 아니야 뭐야 왜 형님들 왜 악입니까? 나와서 제가 처음에 철근이 역행돼서 나갈 때 완전 학고였으니까 이게 이제 영상을 보냈는데 영상도 이게 그 클래스를 모르고 이게 너무 허접한 걸 보는 거야. 근데 예선전 딱 하는데 영상을 틀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이게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뭐 철근이를 보고 선발해서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시청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조를 딱 봤는데 이 컵. 나 그 이 컵이 내가 말하는 이 컵 맞아? 일본 또 여자분이셨어. 그래가지고 와 거기서 이미 나는 이제 틀렸구나 했는데 뭐 어떻게 또 이상하게 올라갔어. 그 올라갔는데 또 대주변에 또 이 컵. 나 정말 약간 그 당시에 쇼마 같았어. 아 진짜 거의. 거의 그 당시에는 쇼마처럼 그냥 나는 약간. 그 최선을 다했지. 근데 5만 명의 시청자가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1등을 한 거야. 1등이 아니야. 예선 통과를 예선 통과. 예선 통과를 했는데 엉엉 온 거야. 우승한 것처럼 혼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엉엉 울어가지고. 아까 누나 말한 약간 좀 그거네. 좀 약간 양대산맥 가운데에서 조약돌이 이겼다. 그지. 약간 나 조약돌 나도 할 수 있다. 자원고추가 됩니다. 뭐야 자원고추가 됐다? 야. 아니 또 나. 야 너 어디 봐? 아니 잠깐만. 너 얘 진짜 방송에서 능욕하네. 아 누나. 야. 아까 누나 말 좀 약간 이거네. 그래도 그 이 컵 사이에서도 나는 이겼다. 그치? 내가 더 낫다. 그지. 좀 약간 그 자랑식이었네. 이렇게. 승환아, 누나는 또 뭐 에피소드 좀 약간 터닝포인트 이런 거 있어? 터닝포인트라고 하면 제 로드걸이죠. 로드걸? 왜냐면 봉준님 방송 가가지고 진짜 될 줄 몰랐는데 운이 좋게 잘 돼가지고. 그래도 약간 여기 막 나가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도 오늘 진짜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딱 대기실 쓱 보면은. 씨발 나 뽑혔다. 아니야. 와, 나 여기서 진짜 사고만 안 치면 나 뽑혔다. 약간 이런 거 좀 만만한데? 오 나이스 개꿀이다. 와 이거 봉준이 형 딱 방송하는데 막 2, 3만 명 보고 와 나 날릴 수 있겠다. 이 생각 들기는 한 두 명 정도 날리고 시작했어. 한 두 명 정도 날리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1등은 조금 무리인데 왜냐면 이게 좀 부족했거든. 두 명 정도 날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위에 가연이 있었지. 또 가연아. 근데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떨어진 줄 알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출발하고 차에 타 있었어. 나는 왜냐면 잘못 알고 있었는 게 3등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이미 내가 4등이었어. 아. 그래서 그냥 그래도 방송 끝나는 거는 보고 이제 발표하는 건 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A상 보고 가야겠다 해서 차에 타고 있었어. 아. 근데 4등까지였던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갔는데 가이샤 나가서 담배 탔는다. 오해를 받았지. 아, 나 아까 숨 안 나가 뭐 약간. 뭐 가인나 있어서 좀 견제돼야 되는데 결국에 견제, 가인나 꺾었다는 거네. 견제 하나도 안 했고 내가 지금 와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우리 회식이 있었어. 회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 그래 그럼 둘이가 아프리카에서 뽑혀서 올라왔냐. 그래서 뽑혀서 올라왔 둘이가 아 그래 어떻게 오게 됐냐. 이제 관계자분들이 아 얘, 그 아프리카에서 컨텐츠를 해서 야, 둘이가 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1등했어요. 제가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난 1등이다. 내가 우승이에요. 저 우승이야. 1등이야. 제가 그러니까, 1등. 누나 누나 그거 왜 어필한 줄 알아? 손을 딱 꺼버리더라고. 나 먼저 좀 에스코트 해줘라. 좀 걸어갈 때도 나의 먼저 좀 손 잡고 가달라. 그러니까 또 근데 소만난 그거네. 너는 이 컵 이겼지만은 나는 조약도 이겼다. 아~ 나 같은 물에도 할 수 있다. 물에가루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물에가루? 아, 나 조약 팔아서 왜 또 모래가루야. 아, 누나야, 나. 저도 약간. 모래가루 그건 아니야. 아니고 아스팔트 껌딱지. 오케이. 아유, 또 왜 그래. 워낙 좀. 아, 근데 누나도. 은근 또 로드걸 할 때는 어떻게든 부랴부랴 아 여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다음 주제로 가시죠. 아 걔네 또 여기서 제가 너무 드립 많이 쳤다가는 또 다음 주제도 너무 좀 센 게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좀 스폰서 좀 스폰서 같은 이제 좀 이제 뭐 엔터 그런 제안이 이제 받은 적 있는지 이제 좀 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지당했을 때 다른 플랫폼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정치 안 주겠다. 우리 A플랫폼 와서 방송하면은 너가 하고 싶은 방송 다 해도 된다. 약간 뭐 그런 제안도 막 와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저 같은 이제 약간 그런 사람도 오는데 그래도 워낙 또 이제 이런 방송 뭐 로드걸 이런 거 나가거나 뭐 레이싱무대 하면은 뭐 약간 저희 좀 소속사에 와주시면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대우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또 오지 않을까. 없었어요. 아, 저, 아, 진짜, 아예 한 번도 없었어? 아니, 저희는 전 없었어요. 아, 근데 누나! 그거 알겠다. 왜 누나 다 놓은 줄 알아? 왜? 나도 좀 이렇게 합방했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엔터지안 안 하더라. 왜? 나도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좀 사람이 좀 유명해지거나 메이저들 많이 하잖아? 좀 유명한 사람 많이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엔터지안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은 좀 약간 없었던 거야. 아, 수마야, 너는? 나는 뭐. 아직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들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 누나 근데 그거 누나 그거 쪽지 좀 태워온다. 아 진짜요? 나 진짜 이거 쪽지 이거 안 온다니까. 여러분 답장들 많이 해. 아 진짜 아니 누나 그런 거 위험해.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장난. 난 그런 거 있었어. 5대5 가능이라고 막 하시는데 나는 엔터나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몰래 방송을 하고 있었어. 이게 초창기이고 아무도 모른 게 그냥 혼자 이제 재밌게 12시간씩 방송했던 그 시절에 이제 아는 오빠가 어떻게 내가 나를 아프리카에서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 야, 너 그렇게 방송해서는 안 된다. 조명도 있어야 되고 책상도 있어야 되고 그거 내가 사주겠다. 대신 평생 5대5를 하지. 잠깐만 그 새끼 아니야?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누나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렇게 그런 제안을 할 정도로 내가 이제 사회생활에 지쳐서 몰래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나는 힐링을 받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때 나는 깨달았지. 그래서 다행히 나는 아 아니야 아빠한테 그때 100만원을 빌려서 돈을 한 거지. 아 누나가 진짜 현명한 판단했네. 아주 해운 나는 나도 뭐 아프리카 이런 거는 제한 없었어. 아 딱 보니까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난 두 달밖에 안 됐어.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둘이 딱 이렇게 실물 보니까는 내가 봐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존나 빡세게 생겼어. 아니 괜히 말했다가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바로 기대이 잡고
뭐 네가? 네가 뭔데? 그래 말해봐라. 어, 예, 아, 아니고요. 어, 저희가 그냥 지원해드릴게요. 이럴 것 같아. 약간 그 포스가. 아, 그리고 또. 네, 말하지만 뭐 아프리카는 솔직히 말해서 엔터 없이 그냥 자기 진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난 제일 베스트라고 전 진짜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 키워야지. 그렇지. 그럼 또 지금 다섯 번째 질문으로 그래도 오늘 다들 다 유쾌하게 대답해 주니까 나도 너무 방송하기 편하네. 약간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합방 BJ가 있다면 약간 진짜 막 방송을 뭐 아무리 이 사람이랑 많이 해도 진짜 한 번 뭐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방송을 또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기억에 남는다. 좀 약간 그때 다들 약간 합방을 좀 했으니까는 워낙 또 합방 많이 했으니까는 아 그게 좀 궁금해. 아 일단 소마 누나 누나가 먼저 말해. 저는 최군님. 아 최군이 언니 역시 진짜 최군님이 저 진짜 많이 도와주셨죠. 보고 계십니까? 아 최군이 어떻게 도와줬는데 뭐 진짜 뭐 솔직히 저 뭐 지금도 학고지만 그때 완전 더 학고였는데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1대1 합방 해주시고 이렇게 저랑 놀아주시고 이렇게 막 한복 입고 그때 막 놀이방 갔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근데 되게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 되게 힘드셨을 텐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좀 진지하게 감사드린다고 말씀. 진짜 최군 형님은 와 진짜 가채군이에요. 진짜 최군 형님은 나도 느꼈지만은 최군 형님은 진짜 뭐라고 해야지 열심히 하는 BJ 이 사람이 진짜 잘났든 못났든 거 하는 열심히 하고 진짜 착한 그런 사람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진짜. 근데 혹시 누나 나한테 궁금한 게 있네. 그래서 고백 받았어?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다. 사석에서 한 번, 공방에서 한 번. 진짜로? 여러분 졸립입니다. 최근에 생각해요. 느려요. 이렇게 살아남아는 건 아니었어요. 또 재밌어. 최근 년이 워낙 또 유쾌하니까는. 맞아요. 유쾌하니까. 내 오늘도 이것도 이런 말이 많더라고. 또 자꾸 이 새끼가 또 시켰네. 또 대본에 이러신데 저 안 시켰습니다. 아까 뭐 메모장에 적어두더라고요. 뭐라고 최군님 얘기하고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이런. 아니 몰라 진짜 이런. 시키는 짝꾸 월클을 짝꾸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누나 최고 최고 형님 아니면 다들 로봇층입니다. 아니 제가 뭘 로봇이에요. 아니 죄송한데. 진짜 잠깐만 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네. 오늘 짝꾸 잡는 날이네. 오래간에 나 진짜 나 지금 진짜 방송하면서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네. 아 이게 방송이 떨리는 게 아니고 게스트가 뭔 말 할지가 떨려. 드립이에요 여러분 드립이에요. 네 개 있어. 진짜 근데 가희 누나는? 나는 보성이. 보성이가 내 마음을 마지막에 흔들고 군대를 가가지고 와 염가이. 근데 나 진짜 저도 보성이 형 팬으로서 진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진짜 염가이 그 끝을 못 봤지만은 내년 7월에. 근데 보성이한테 내가 카톡을 했어. 왜냐면 보성이 이제 군대 가는 날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내가 잤어. 그래서 그때 방송 켜놓고 잤어 내가. 그래서 이제 가는 인사를 못했어. 너무 죽을같이 졸려가지고 방송 이제 시청자들 오해할까봐 방송을 켜놓고 잤어. 내가 잠방을 했거든. 이제 떠나고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제 편지를 계속 보내려고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넘어가 버렸어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 요즘 군대에서 휴대폰 다 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가 생일이었어. 그래서 보성아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아직도 일이 안 사라졌어. 아니 누나 근데 내가 저도 신변교육대 이거 다 나왔거든요. 이거 불안치고 구글에 검색하면 진짜 3분이면 찾아요 진짜로. 맞아? 이거 신변교육대 홈페이지도 다 둘러보고 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던데? 난 구글에 검색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진짜 좀 약간 그래도 그때 남자 친구를 군대 보내본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누나가 인방계를 안 보시는구나. 나 인방계 그때 인방계 이제 연방계라고 이제 보성이 형 갤러리 가면은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이제 써 있거든요. 짜라라 이제 또 어디 안 바뀌었어요. 그거에 다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다 카톡 하더라고요. 하세 언니랑 또 카톡하고 휴가 나오면 또 보고
안일시. 예, 그냥 안일 걸로. 안일시. 이렇게 회기. 아, 근데 진짜, 근데 약간 고성이 형 근데 부럽긴 하다. 웬만하면 저도 분발일 때는 웬만한 여자한테 이제 카톡이 와 있거나 하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안 읽을 수도 있긴 하네. 아 누나, 나 진짜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저도 이제 BJ 시작했잖아요. BJ 시작하면서 사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냥 방송 이렇게 좀 같이 하다 보면은 그래도 사적에서 뭐 술자리를 갔든가 아니면은 뭐 카페,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석에서 보성이랑 석촌호수를 걸었지. 아 진짜? 아 방송 안 켜진 상태에서? 그지. 석촌호수를 걸었지. 그 설마 산책 빌드예요? 산책 그 유명하다는? 그지 빌드. 석촌호수 빌드. 와. 진짜. 야 인방갤러들아 오늘 진짜 개념을 하나 나왔다. 또 보성이 형이랑 또 책 또 가입나 영가이 또. 아 누나 그 석촌호수에서 석촌호수 빌드에 웹툰들이 꽤 섞여있더라고. 아, 다들 공통된 점이 나왔는데 그 석촌호수 일대에 사는 역캠들 위주로. 아 제가 삼전동이잖아요. 여기가 문전동이랑 가까워. 좀만 가면 맞아 석촌호수잖아. 문전동이랑 또 가까운 게 또 석촌호수거든요. 근데 석촌호수가 진짜 내가 한번 이제 우결하는 유아라고 같이 가본 적 있는데 진짜 거기가 데이트 장소야. 그리고 특히 밤에 야경 죽이고 약간 또 꺼무잡잡해가지고 또 약간 또 안 보이니까 우리 새벽에 걸었는데? 예! 어 잠깐만요. 새벽에 걸었다는 거는 약간 네. 서로 이제 갬방 끝내고 이제 쓱 아니야 아오. 국밥 먹으러 갔어요? 예! 잠깐만! 아니 국밥까지?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좀 추측을 해보자면 국밥을 먹었다는 거는 술 한 잔을 좀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보성이가 술이 취해서 연락이 왔어. 누나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냐? 국밥 먹고 있다고 그래서 국밥 자기도 먹겠다고 그래서 국밥 먹고 석촌호수 한 바퀴 걸고 집에 보냈지. 와, 씨. 근데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 같아. 와, 진짜 보성이야. 아니, 제가 진짜 느꼈거든요? 약간 남자들은 술 먹고 전화한다? 진짜 그리운 사람이야. 진짜 술 먹고 전화한 사람은 진짜 그리운 사람이에요. 아 진짜 얘를 만나곤 싶지만은 술 기운이 아니면은 전화까지 못하겠다. 술 기운을 빌려가지고 아 누나 그게 컸네. 그거 진짜 그때 나중에 들었는데 짝구래 보성이가 원래 볼링을 계속 이제 사석에서 이제 몇 번 쳤었어 사람들이랑 나를 보고 싶어서 그 라인을 만들었다고. 리얼로? 그래서 나중에 진심으로 이제 누나한테는 진심이었다고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 그 대처. 그리고 이제 일십이 이제. 아 근데 보성현은 제가 느끼잖아 이게 보성현은 카사노바가 아니고 그래도 보성현은 양다리는 안 해. 진짜 한 여자 걸쳐. 근데 이 사람이 헤어지니까 또 딴 사람하고 완전 진짜 그냥 진짜 100% 순정파야. 그러니까 진짜 순수 그 자체예요. 진짜 아니 두 달을 안 거쳐요. 딱 한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또 한 사람만 치고 그 대신 포기가 빨라. 이 새끼가 LTA급이야. LTA급. 약간 LTA급. 이 새끼가 내 어깨 동무를 안 받아? 꺼져! 딱 넘기고 또 따라서 오면 어깨 동무 안 받아? 꺼져! LTA급이야. LTA급. 약간 이걸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그걸 보고 제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수목방에서 난리 났거든요. 제가 또 보성형 팬이라 이거는 근데 진짜 보성형만 해야 또 재미 나오고 이러니까 약간 진짜 혜연 누나는 약간 이제 뭐 강치 약간 좀 방송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BJ가 있으면 나는 스타트가 넌데 괜찮겠어? 맞지. 아 진짜 나 책임져. 아 누나 아니 근데 아직 데뷔가 아니라 해가지고 그건 또 기다리자. 어차피 지금 한번 끝나야 되거든. 누나 우리 같은 일비끼리 열심히 하자. 원래 진짜 일비끼리 뭉쳐야 돼. 이거 데뷔 사이에 끼면은 진짜 걔네 조리돌림만 당한다니까. 누나 일비도 그렇다고 라인이 안 탄탄한 게 아니에요. 일비가 개새지. 코트 형님 있지, 인유 형 있지, 탱글다이 있지. 진짜 웬만한 일비 아니 나 지금 인지우 라인 타고 있는데. 아 지원아 혹시 좀 라인이에요? 운영자님들 많이 아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저도 또 라인 타야 되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근데 지윤 누나가 좀 궁금하긴 하다.
약간 저는 지원한, 아 진짜 저는 합방 많이 했으니까. 네,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진짜 많이 도와준 K 오빠. 어. 와 진짜 K 오. 아 저 어떤 거에서? 캠 설정 해준다고 여기 위에 다 해주고 캠 설정 해주고 직접 집까지 와서? 어 우리 집에 그때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한다고 그때 마트 가가지고 진짜 그 마트 다 골랐어. 리얼? 그냥 뭐 이거 치약도 예를 들어 치약 하나만 아니야 치약 뭐 막 뭉탱이로 넣고 막 이렇게 아니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막 뭉탱이로 넣고 아 그거 잠깐만 방송 키고 아니면 아 방송 키고 아 방송 키고 아 당연히 방송 키고 아 근데 진짜 좀 K형도 인정하는 게 저도 K형 사적으로 이제 방송 안 키고 방송 켠 적도 있고 사적으로도 이제 K형 집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어 진짜 착해요 뭐 하나하나 진짜 다 챙겨준다 그래 정말 착해 우리는 진짜 저도 아 K형은 뭐 진짜 이렇게 저한테 잘해준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막 밥도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자꾸야 뭐 먹고 싶으면 뭐 라면 끓여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형님이 어떻게 라면 끓여주고 제가 먹습니까 저 그냥 아가리 닥치고 조심히 가겠습니다 하고 저 바로 후다닥 나왔거든요 괜히 또 제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매너가 엄청 좋으시구나 그리고 막 시청자도 이렇게 막 방송하고 있으면 갑자기 팬분들이 K오빠 팬분들이 막 엄청 오셔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 켜놓고 밑에 내려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청자 떡상하고 와 진짜 그렇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는 진짜 아니 누나 결국에 그거네요 태양이 도와준 것도 도와준 거지만 역시 시청자 수다 아 이 누나 진짜 방송이 다 됐네 그 방송에 맛을 알아들어서 별풍 막가 시청자 수에 봐 같이 이거. 또 팬가입도 해주시더라고 와 또 거기 또 세력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제가 좀 약간 근데 누나 방송 직전에는 뭐 이제 뭐 짝구야 우리 시청자 수 신경 안 쓰니까 너 편한 대로 해 우리는 시청자 수 다 내려놨어 이러는데 또 시청자 수 괜히 은근슬쩍 쓱 올라가니까 아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와 아 근데 저 지훈아 나 진짜로 나 지훈아 지금 너무 반전 매력인 게 난 솔직히 말해서 완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빼고 약간 자기 이미지 약간 소심해서 이미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그런데 너무 털털하니까는 오늘 제가 좀 약간 낯가림이 심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나 혼자 있으면 좀 약간 말을 안 하는데 오늘 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아니 누나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 후배들 나의 자랑스러운 후배들 나의 뒤를 그러니까 후배들. 누나가 편한 거지 만약에 그냥 아는 사람은 그냥 누나 동급으로 있으면 누나도 말 못해 못 말라요 물 따주세요 물 따주세요 잠깐만 옛날 이 정도야 괜찮으십니까? 다리가 아프다 오케이 와. 다리가 아프다 오케이 못 참아 와 근데 저 진짜 느꼈다 와 송아 누나 바로 자동이네 이거 진짜 한두 번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아니야 습관이다 습관 살아남아야 해 오케이 와 잠깐만 진짜 질문 하나하나 하는 게 진짜 저 숨막히네 다들 너무 에피소드가 너무 위대한 게 많다 보니까는 K형이 약간 제일 괜찮았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 또 저희 질문에 또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이제 좀 약간 외모 관리. 이제 외모 우리도 관리. 약간 저희 다들 좀 로드볼 하고 약간 좀 하시는 있다니까 또 막상 또 이번 주 토요일이 디데이잖아요. 아 디데이죠. 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약간 좀 외모 관리 어떻게 하는지 또 약간 사람들 너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많더라고.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외모 관리 뭐 자기는 이렇게 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난 태생이 안 쪄. 와 진짜 부럽다. 나는 지금 며칠째 모르는 잠깐 지훈아 진짜 부럽다가 아니고 인연이? 이거였는데 아까? 뭐 인연이? 진짜 부럽다. 진짜 누나는 그냥 근데 진짜 가인 누나는 막 먹는 것도 내가 보니까 누나 이렇게 많이 드셔도 돼요 이러니까는 누나가 나 근데 살 안 쪄 이러더라고. 나 새벽 1시에 라면 먹고 2시에 라면 먹고 그럼 막 붓지도 않다는 거야? 붓기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붓더라. 붓긴 한데. 그러면은 좀 약간 그런 좀 누나는 아예 태상에 아예. 아니 사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이살이 이제 점점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누나도 그렇게 막 나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근데 33살인데 약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엔 사실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어. 누나 약간 그래도 군대 생활에서도 그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좀 약간 연장자 우대 같은 건 없나요?
아 그래도 아 이거 있었네. 그래 수마랑 가인나 같이 데뷔했어도 거의 막내랑 수마가 다 하네. 맞지. 아 다 하네. 수마야. 어떻게 보면 이게 어. 빨리 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최 고참 선배 아니냐? 아 맞네. 언니. 아 선배야. 선배 잘 생각해 선배야. 근데 이런 걸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게 있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계급으로 보면은 아래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족보 꼬이는 경우가 진짜 개많거든. 어 근데 아까 좀 누나가 딱 그 역할 해주네. 어 약간 그렇게 참 그렇게. 아 그럼 아 수마는 좀 약간 외모 관리 어떻게 하는 편이야? 외모 관리요? 어. 뭐 요런 이렇게 로드걸 할 때 외모 관리 이제 빡세게 하죠. 일주일 아. 전부터 물을 안 마셔요. 물을? 네. 물까지 안 마신다고? 수분을 그러니까, 빼는 거구나. 아, 어. 수분 빼는 거. 수분 안 빼면 저는 복근이 안 드러나가지고 어. 장기적인 다이어트 안 어. 하고 저는 단기적으로 수분 빼는 다이어트예요. 아 그럼 밥은 먹되 이제 진짜 약간 좀 물 같은 거 이제 3일 전부터는 거의 안 먹고 어. 탄수화물 일주일 전부터 끊어요. 진짜 미쳤다. 샐러드 먹어요. 샐러드. 아 진짜 내가 느낀 거지만요 모든 게 제일 힘든 게 다이어트야. 진짜 다이어트가 어. 진짜 힘들어. 다이어트 하면 독한년이라고. 제가 원래 먼저 독한년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튼 그래가지고 또 근데 어. 또 로드걸이 제가 또 BJ 그 대표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 누나 독한년을 했으니까 나 그거 생각난다. 생각하지 마. 아 안해. 따라하지 마. 안해. 싫어. 한번 해보자. 뭔데? 아 제가 누나 또 봤거든요. 뭘 봤는데? 아 여기서 할게요. 또 아, 여기서 아. 하면은 반대에서 하면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뭔데? 벌써 냄새 나는데 뭔데? 아니 너 그 뭐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담배 피고 나서 입에 어. 이거 칙칙 뿌린 거. 어. 그런 냄새 아니야? 아니 눈에. 그래도 언니들 온다고. 저 담배 안 펴요. 담배 안 피고. 언니들 온다고 이거 착착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아메리카노만 먹고 막 아니 그리고 눈에 뭐 상원이 거는 진짜 그래도 아니 2-3초는 버티고 때렸는데 막 저는 뭐 진짜 듣기는 숨도 안 쉬었는데 저 진짜 불안해지고 그 콧바람 나온 건데 그걸로 때리시면 누가 해요 진짜로. 아니 따뜻한 냄새 나. 따뜻한 냄새 나 그거 할 줄 몰랐어. 나 다른 거 좀. 아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 짝구도 혜연아는 외모 관리 어떻게 해요? 나는 진짜 지우가 아는데 진짜 폭식을 하는데 이번에 로드걸 하루에 8끼 먹어요. 아 이걸로? 하루에 리얼로 8끼. 어 리얼로 8끼 먹어. 진짜 해은 8끼. 어 나는 그래서 일단 마른 걸로 안 갈 거고 그리고 나 지우한테도 얘기했는데 일단 소만 옆에 안 갈 거야. 아 그럼 누나는 아 안 돼. 우리 거의 10kg 차이 납니다. 아 진짜로요? 아 절대 안 돼요. 근데 언니는 살이 일로 다 갔고 저는 딴 데로 갔어요. 괜찮아 같이 있어요. 시선 분산돼서. 근데 언니 같이 있으면 언니가 윈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언니가 같이 있으면 언니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모래기 때문에. 수많아 약간 좀 마른가 복근으로 나가면 누나 약간 좀 쉽게 말해서 육덕? 나는 그냥 체격 유지해서 그냥 하는 걸로. 근데 좀 약간 이렇게 프리한 것도 좋지. 지훈아 약간 뭐 관리해라 이거예요? 아 아니 약간 헤비급도 필요합니다. 아니니까. 아 이 정도면은 모든 걸 중에서 헤비급이에요? 헤비급도 필요하죠. 맞아. 아 진짜. 약간 김혜수 느낌 나. 김혜수. 김혜수. 와 진짜 약간 그 포스 나오긴 하네. 아 누나는 약간 어떻게 해요? 아 저는 항상 운동. 아 운동. 운동. 엊그저께도 그 스쿼트 800개. 800개 스쿼트 하고 진짜 저는 운동 많이 살 길이다. 운동으로 다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800개 풍 땡겨서 좋아하시던데. 아 잠깐 누나는 뭐 뭘 하든 간에 풍이랑 시청자가 안 따라오는 게 없어. 입금 되면은 바로 그냥 막 입금 되면 하고 막. 아 약간 요즘 되게 열심히 해요. 아, 약간 그게 그거였네. 800개나 했다 가는 거 800개만 해서 아쉬웠다. 다음에 1000개 이상 시켜줘라. 또 큰 소연을 하나 하더라도 풍으로 움직인다. 아, 그렇죠. 어, 좀 약간 외모 관리 했으면
이제 진짜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 주제고 약간 저희 또 이거는 진짜 거의 그거야. 공통 질문. 좀 진짜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지. 아, 목표? 어. 그래도 뭐 약간 BJ 하면서 나는 또 어디까지 가요? 저는 진짜 목표가 데뷔예요. 아, 진짜? 난 딱 진짜 데뷔까지만 딱 달자. 그럼 끝? 정지 안 당하고. 공지 사항에 신인상이라고 적혀져 있던데. 아, 예, 참. 여기서도 입 벌고 짧고 나왔네. 아, 짧고. 아, 저는 신인상을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 또 네. 신인상 얘기는 그것도. 근데 공지를 볼 정도면 엄청 관심이 있으시면. 열심히 해서 제가 진짜 공지나 방송 진짜 자주 봐요. 그래서 라이벌? 아니요. 신인상 라이벌? 아니요. 아, 신인상 라이벌이네. 경쟁 구도네. 경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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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그런 줄 알았거든. 제가 그래 물어봤어. 어 근데 내 방송 진짜 많이 보긴 해. 그래 어. 내가 누나 뭐 봤냐 하니까 뭐 부파하는 거 봤다 뭐 컨텐츠 하는 거 봤다 짝꽂이 컨텐츠 하는 거 봤다 했는데 딱 하나 안 본 게 있더라고. 나랑 우결하는 거. 와 막 그 우결하는 얘기는 절대 죽어도 안 해요. 나는 우결 너 우결하는 거 못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 우결해 아픈 기억했어. 아, 나 다시는 우결하고 싶지 않다고. 아 잠깐만. 우아님 너무 예뻐. 나는 그럼 너 입냄새나는 사람 싫어해. 예? 아 이제 커피 냄새요. 내가 우결 선배야. 아, 맞네. 나보다 우결 더 빨리 했으니까는. 네. 그러니까 우결 이야기는 빨리 넘어가자. 아 약간 그러면 지훈아 누나의 목표는 뭐야? 아 저의 목표요. 저도 사실 작년에는 신인상이었어요. 아. 작년에 신인상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너무 이제. 치열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신상은 못 받았고 제가 볼링을 쳐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볼링 컨텐츠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 이제 상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 스포츠 쪽으로? 네 그리고 로드 FC고 그러니까 네, 전 스포츠 쪽으로. 와 근데 진짜 이거 노력만 하겠네. 진짜. 아 근데 힘들죠. 로드 FC. 그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진짜 상받기 좀 힘들게 네. 근데 그런 소리도 있어요. 이번 연도가 진짜 그 신인들의 상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내년 되는 순간 끝난다. 내년에는 진짜 내년 상이 진짜 이거 이번 연도 상은 진짜 그냥 신인들을 위한 그런 상이 되지 않을까. 그거 지금 거기 있는데 해 누나는? 나는 나도 베비야. 아 누나도 베비? 나 두 달인데 지금 100시간 채워가지고 500시간 채우는 목표. 아 누나는 그냥 베비보다 500시간부터 채워야겠네. 100시간 500시간 언제 채우니까. 또 방송 열심히 하면서 지금 약간 그런 걸로. 가인 누나는? 나는 집 사고 차 사고. 누나 근데 차는 샀잖아. 맞아, 차. 할부? 차 갚아야지 이제. 진짜 약간 그 집 사고 차 사고. 멀다. 집 사고 차 사고 이제 갚아 나가려면 이제 그래도 누나 그래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라도 어디야. 자기가 그래도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지. 안 접고 잘 이제 하는 게 목표죠. 근데 누나 저 근데 진짜 좀 이런 얘기 꺼내도 안 되겠지만은 저는 누나의 목표가 약간 그런 좀 결혼 쪽은 좀 약간 연애 그쪽은 좀 약간 관심이 없는데 나 근데 누나 보면은 관심이 없다고? 누나 보면은 나 진짜 누나 너무 이쁘고 진짜 완전 천상 여잔데 왜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나? 내가 어릴 때 20대 때 연애를 오래 했어. 한 남자만 오래 연애를 하고 내 인생이 없어진 거야 20대 때. 20대 때 꿈을 이루고 20대 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보같이 의미 없는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려서 아프리카를 시작하고 뭔가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여유도 생겼지. 능력도 이제 일반 일 하는 것보다는 BJ가 수익이 좋잖아. 그치, 시간적인 여유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볼 수 있는 또 그 방송이잖아 콘텐츠가.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역시 확실히 지금 방금은 진짜 그거 진짜 좀 약간 인생에서 나온 얘기네. 수마 너는? 저는 앞으로 목표 방송 잘하는 거. 방송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방송도 잘하고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 아 따리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안쯤 안쯤 따리수와 둘 다 그렇지 이렇게 둘 다 해야지 또 좋은 네. 컨텐츠를 또 보답드릴 수 있고 하니까는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모습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약간 형님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마지막 주제 끝내기 아쉬우니까 또 약간 12시 되게 5분 전이니까 좀 막간을 이용해 나는 이게 궁금해 그 4명이 다수결로 BJ 이상형 월드컵 BJ? 남자 BJ? 남자 BJ 이상형 월드컵 그 지금 해도 됩니까? 예 잠깐만요 근데 이거 제가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팅을 바꿔가지고 현이도 잘 그래서 나는 왠지 아 이상형 월드컵 다 해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 옛날에 한번 근데 또 이거 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게 처음이지 맞아 나는 진짜 그게 궁금해 소소하게 했지 소소하게 약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안 나오더라도 64강으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32강으로 할게요 32강 64강이 너무 많으니까 32강 그 한 단계 낮춰가지고 빠르게 스피드 하자 같이 잠시만요 캠 이거 장면 1로 가야 돼요 잠시만 이거 왜 야 이거 왜 우메키 월드컵 밖에 없어요? 남자 BJ 월드컵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만 이거 빨리 좀 찾을게요 잠깐 이거 캠으로만 잠깐 바꿔주시면은 남자 BJ가 왜 어딨지? 아 누나는 좀 그래도 약간 다들 스타일이 근데 다 다를 거 아니야 스타일 다 다르니까는 좀 약간 얼굴 보지 마 또 좋고 여깄다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32강으로 갈게요 오케이 네. 장면 1로 선택해 주면 같이 약간 다수결로 할 거니까는 오케이 이거 위에 가운데다가 오케이 30강 하겠습니다 와 창현대 거제 폭격기 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여기 앉으니까 창현? 네. 아니 이거 다수결이야 빨리 이거. 빨리 하세요 빨리 분홍키 오케이 빨리 할게요 누나 왜 이렇게 됐다. 야 이거 참 은근대 기면증 최고 혜은이 이거 뭐냐고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갈게요 이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빠르게 갈게요 이재동 뭐야 로이즈 소마야 너는 그래 짬밥이 안 돼서 묻히는구나 아니 잠깐 이거 임지호 월드컵 아니야? 그냥 임지호 최고 금강연아 금강연아? 빠르게 하자 빠르게 누나 잠깐만 딴 사람 다 아닌 거 같은데 누나가 그만하니까 살짝 선택 못하잖아 아거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냥 빨리빨리 타요 송병구 송병구! 오케이 이거 원래 바로바로 봐야 돼 그냥 빨리바로 김원정! 잠깐만 연보성세야! 연보성세야 하나 둘 보경! 로렌 롤 선생! 자 절하든 이경민 절하든 이경민! 보고 있네요. 벌라데시였습니다. 벌라데. 깨박이! 깨박이! 자, 와치 오메김! 오메킴! 메킴 형님? 와치! 아니, 솔직히 이거는. 오메킴! 오메킴! 잠깐만! 아니, 지금 약간 인맥으로 자꾸. 라이트 하시는데 솔직히 라이트 잘하면 안 돼 언니 플라가 통과 라이트 오케이 오케이 오메로 오메로 네 오메 아무리봐도 무기걸인가요? 김인호 뭐 클탭님 김인호 잠깐만 잠시만요 네 잠깐 여기 지금 다들 오해하시는 게 이거 이상한 월드컵입니다 야망 월드컵 아니에요 야망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김인호 성병구 16강 김인호 김인호 오메키 야망 월드컵 야망 월드컵 아니지 야망 월드컵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얼굴이로만 이거 세다 이거 세다 결승이야 사실상 결승이야 정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아니냐 야 진짜 두 자리
감사합니다. 둘 다 존재해. 잠깐만, 뭐야, 표정 뭐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대결이다. 엄마, 아빠 대결. 엄마, 아빠. 엄마냐, 아빠냐. 와, 미쳤다. 엄마냐, 아빠냐. 잠깐, 이거는 그럼 한 명씩 선택하자. 지훈아, 누나 누구야? 김봉준. 아, 김봉준. 아, 잠깐, 누나 먼저 말하면 저 김봉준 할 거 아니야. 김봉준! 아, 김봉준! 김봉준 누구야? 봉준. 봉준 누구야? 어. 아니, 초반부터 물어볼게. 어, 소면. 일단은 군대 가셨다고 하시니까 김봉준. 와! 와! 아, 그래도 누나는 뭐야? 아, 누나의 그렇게. 벗어봐! 아, 바이! 지켜주지 못해. 아, 바이. 자, 최군 개박이. 최군! 어, 최군? 최군? 어, 뭐야? 최군. 아, 최군, 누나. 최군, 아, 최군. 아, 잠깐만. 누나, 응? 표정 계속 말아. 한번 보면서, 이거 나만, 지금 나만 표정 보이거든요. 내 뒤에 야, 그런 K, 표정? K, 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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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태경. 어, 아니, 누나, 이거 뭐라 하면 안 돼. 이거 뭐라 하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야, 누나. 이런 걸로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치?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어,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같이 가면 안 돼. 네, 창현, 이재동. 창현,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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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현. 창현. 어, 이거 더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잠깐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야스! 뭐죠? 창현! 야, 잠깐만, 창현? 이거 이 둘 죽는 거 어, 아니야? 창현! 오케이! 어? 창현! 초타임! 이... 자, 롤천생 라저대! 아, 롤천생! 라저대는 뭐죠? 라저대! 아, 라저대! 아, 라저대는 게임! 게임. 아, 라저대! 아, 저라대님! 아, 저라대님! 롤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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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든했지! 나 서든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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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인호 최고. 김인호 최고. 김인호. 어? 이거 좀 갈린데 또? 자. 어. 다 김인호 님이십니까? 아, 네. 어차피 저는 최고. 오! 야나 올려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나요? 최고님. 아니, 기준을 정해서 야망이야. 사진만 보고 정하는 거예요. 자, 8강입니다. 김태경 K. 김태경. K. 어? K. 어? 어?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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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쉽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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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하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가위바위보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거 소, 이거 잘못 했어. 빨리 빨리 와. 그럼 너가 짝구야. 너가 해봐. 아, 창에 달라서. 아, 제가 할게. 누나 하는 게 나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이렇게 제목을 바꾸자. 임지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는 상관없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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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 아닙니다. 임지우 같은 거. 아니, 내가 K를 말하기 전에 벌써 눌러 갔어. 이미 이미 마우스니까. 거리과 함께 내가 K라고 말했어. 이미. 창현대 롤 선생. 네, 창현 롤 선생. 롤 선생. 롤 선생. 롤 선생. 롤 선생. 맞네. 아니, 사진만 오, 보고. 자, 와, 자 8강입니다. 오메킹 김봉준. 김봉준. 잊어버리겠다. 김봉준. 오, 김봉준. 얘기하세요. 와, 어렵다, 이거. 아, 둘 다 진짜 차라리 바꾸기. 차라리 진짜. 존잘만 나왔을 때 아, 이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봉준이 킹반인이죠. 어? 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오메킴이 하나. 아, 손명이 야망 야망이네. 야망 야망이네. 봉준이니까 오메킴. 아, 진짜 사진 진짜 짱이다. 아, 진짜 이렇게 하다가 찍으시고. 아니다, 봉준이 보고 얘기하는 거. 근데 전 겨자이밖에 안 보여요. 빨리 좀 넘겨달래. 네. 자기 눈 빨리 어, 빨리 자. 어. 봉준 오메킴 나 봉준. 봉준. 오케이. 네, 봉준. 와, 이제 4강. 야, 이거 딱 말할 거야. 야망 아니면은 얼굴. 이거 확실하다. 야망이 이거 야망과 얼굴. 아, 이거 야망하네. 지훈아 선택하면 안 돼? 아니, 지훈아. 지훈아가 뭐야?
이거는 지우가 선택한 꿀잼일 것 같아. 아 이거 제가 찍으면 저희가 지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냥 마우스로 찍어. 아, 지우에게 저희 마음을 가요. 진짜 지우 나의 선택은 이지우. 오 왜 이명이야? 와 역시 와. 저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와 이거 폭스야. 이거 진짜 폭스만 뭐야. 내 폭스만 얼굴 천재를 이겨봐. 아 얼굴 천재. 얼굴이 진짜 나왔다. 아 얼굴이 진짜 이거 진짜 어 진짜 이거 네, 롤 선생 아까 네 분이서 다 올 만장일치로 나왔거든요. 네, 롤 선생 K. 자 이번 K 마지막에 결승에 K랑 봉준이 남고. 오케이. 지우가 뭘 선택할지 이게 더 궁금하다. 진짜 K를 놀라네. K로 올려주세요. 야망과 억울을 한 번에 잡는. 야망과 반대. 방중 한 명은 지금도 방송 중. 어 복귀했죠. 어. 진짜 지금도 저희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 그 미제이기 때문에. 아 일단은 수마야 너부터 말하자. 수마야 너 너의 선택은 누구야? 홍준님 죄송합니다. 나 죽을게요. 아 아, 진짜로. 와, 오케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했고, 와, 오늘 근데 진짜 처음부터 텐션이 너무 높게 잡았는데, 그다음 끝까지 이게 잘 유지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좀 약간 이제 지우 누나부터 좀 약간 저희 오늘 첫 컨텐츠 같이 했는데, 좀 소감 어떠신지. 아 소감. 근데 저는 짝꿍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는 너무 이제 사건으로 알게 돼가지고 예? 사건이요? 안 좋은 애인가 싶었는데 실제로 딱 오늘 처음 보자마자 알았어. 아 얘 나 착한 애구나.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앞으로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누나가 와줄게. 아 진짜로요? 연락 도와줄게. 와 아니 근데 진짜 저희도 또 이렇게 누나들 도와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만은 저희도 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콘텐츠 잘 짜가지고 진짜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혜윤 누나는 오늘 또 그래서 첫 합방이었고 진짜 떨리셨을 텐데 좀 약간 속감이 어떠신지. 나는 사실 나랑 같은 일필이라가지고 기대를 안 하고 왔지. 예? 아니 내 지우한테 베비가 아니야? 베비가 고민해? 베비가 아닙니까? 내 코이 전에 똥치가 맞았네요. 여러분 이제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방송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약간 그래도 편하게 날 생각해가지고 누나가 좀 잘 얘기하고 유쾌하게 잘 받아주셔서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좋은 방송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인 누나는 오늘 약간 좀 소감이 어떤지. 저도 두 번째인데 초심을 찾았어요. 네, 리더분들 방송 4년 차라 그러니까 어디 합방 가가지고
춤만 추는지 춤 끊은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의사도 안 물어봤는데 춤 치고 춤 춰 이래가지고 아 예 언니 하면서 오늘 열심히 초심으로 도착했는데 오늘 또 대화도 다들 재밌게 하고 오랜만에 막 진짜 소리 질러서 얘기하고 맞아, 막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렇지 수마 아 저는 어땠어? 오늘 언니들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엄청 좋았고 그다음에 또 짝구랑 또 이렇게 방송 정말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케이님 보고 계세요? 아 드림이고요 이렇게 또 다 같이 또 좋은 BJ 이상형 월드컵까지 마무리 잘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형님들 저희 뭐 오늘 뭐 최대 진짜 2,300명 정도까지 봐주셨는데 좀 약간 시청자분들도 오늘 좀 약간 오늘 좀 짜피투게도 좀 재밌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또 형님들이 또 오케이 형님이 지금 또 소마님을 검색했다. 오. 오. 와 대박 살림. 와 대살림이. 또 전시회를. 와 진짜 이거는 저희가 진짜 이만큼 잘했다. 예, 또 그만큼 또 잘했으니까 또 또 품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니까는. 와 형님들 오늘 진짜 오늘 정말 감사했고 나와주신 진짜 네 분 모두 감사 너무 감사. 형님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아 이번 주 토요일 로드 FC 대회 있습니다. 네 로드 FC 대회. 아 누나 진짜 제가 좀 메인 경기 이런 거 다 알겠죠. 누나가 또 정확히 좀 잘 아니까. 아 네 메인 경기. 고나노 선수도 나오고 진짜 이번에 핫한 경기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11월 9일 로드 FC 대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형님들 또 저희 또 내일 짝보즈 돈가방 또 4시에 컨텐츠 있거든요 이것까지 또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나 그래도 오늘 좀 K형이 우승했으니까는 몇 분 안 계시 그래도 1200분이라는 분이 계시지만은 또 좌표 좀 약간 K형으로 닥치고 K! 아 닥치고 K! 닥치고 K! 닥치고 K! 닥치고 K!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